안녕하세요. 잠스입니다. 오늘은 생얼로 인사를 드리네요. 수업은 그렇습니다. 오늘 민낯으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요 랑콤 렌에르지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랑콤 렌에르지 라인은 이런 보라색 케이스로 된 랑콤의 스킨케어 라인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렌에르지 나이트 크림에는 이렇게 독특한 어플리케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사지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팽팽한 실리콘 디스크로 얼굴을 마사지하면서 리프팅 효과까지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마사지 디스크를 이용해서 프렌치식 건식 마사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스킨으로 피부와 목을 깨끗하게 정돈해줍니다. 디스크의 앞면에는 이렇게 결이 있고요. 뒷면은 민자로 되어 있는데요. 결이 있는 면을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날렵한 목선과 턱선 만들기. 턱에서부터 귀가 있는 방향으로 쭉 당겨 올려준 다음 목선을 따라 아래로 내려옵니다. 같은 동작을 양쪽 얼굴에 3번씩 반복합니다. 2단계 얼굴 윤곽 살리기. 입 꼬리에서부터 관자놀이까지 처진 볼살을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꼬집듯이 올려주세요. 오른쪽 3번, 왼쪽 3번. 마지막 3단계 매끄러운 이마 만들기. 눈썹 사이에서 시작해서 헤어라인 부분까지 짧게 짧게 끊어주는 동작으로 가운데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마사지해줍니다. 건식 마사지를 마친 다음에는 이 렌에르지 플라즈마 세럼을 얼굴에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1회 펌핑으로도 양이 상당히 많아요. 목까지 바를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제형이 좀 독특해요. 보통 세럼보다는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손끝에 적당량 덜어서 양손에 살짝 붙인 다음에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가볍게 펴발라줍니다. 이렇게 손끝으로 가볍게 터치하면서 발라주면은 아까 리프팅 마사지 했던 거에 또 연장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남은 양은 마지막으로 렌에르지 프렌치 리프트 나이트 크림을 얼굴에 바를 거예요. 밤에 사용하는 크림이라 꽤 묵직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단단하고 묵직한 제형이기 때문에 손끝으로 살짝 웨이팅을 해주신 다음 아까 세럼과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해주듯이 발라주세요. 운동으로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처럼 얼굴도 이렇게 마사지해서 탄력있는 피부를 가꿔보면 어떨까요? 이상 담수였습니다. 안녕.